15.3점 3 래프 패턴이에요.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SDR이 아니라 캐릭터예요. 캐릭터 Q를 값으로 하는 variable C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래퍼고 얘도 래퍼입니다. equal Q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이렇게 end 표시를 쓰고, 그리고 왼쪽에는 래퍼 표시를 써요. 얘와 얘는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같죠. 별표를 붙이는 이유는 둘다 레퍼런스니까 값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표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주소를 보면 있더라도 얘가 있는 얘의 주소, 이 주소 두 개의 값입니다. 같은 게 나와요. 볼까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그림인데 이걸 우리 메모리에서 볼까요? 메모리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예요. 먼저 C의 캐릭터를 해서 여기 Q를 가지고 있고, 레프 C1 얘도 레프 C2 둘다 캐릭터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이렇게 레퍼런스이고, 얘도 레퍼런스이고, 그리고 얘의 값은 둘다 같단 말이에요. 얘와 얘가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했을 때 이렇게 같은 값이 두 개가 나란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터를 한번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그냥 이렇게 흔히 우리 쓰듯이 이런 방식으로 레퍼런스를 만들면 되는데, 굳이 이퀄 기호 왼쪽에다 이렇게 레퍼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같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예제에서 포인터가 있죠. 포인터가 있고, 자, 포인트의 x값에 대한 레퍼런스를 내가 갖고 오고 싶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x값 포인트.x를 레퍼런스로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x는 이렇게 i32에 대한 레퍼런스가 되죠. 그죠? 어떤 의미냐니까 x 얘는 지우고 이걸 보자. 지금 포인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소 이런 주소에 포인트 x값 y값을 가지고 있어요. 포인트의 x는 i32이고 여기 있고, 여기에 값이 0이고, y는 포인트 y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주소들을 이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가 있다고 상정을 합시다. 근데 내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포인터의 x값, 이 값입니다. 이 값. 이 값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져오는 경우.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포인트 값을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에. 자,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얘가 첫 번째 경우, 얘가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이런 형식이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 레퍼런스 해야 되냐니까, 이런 패턴 매칭에 쓰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왼쪽 이퀄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포인트가 있어요. 요 값이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요 값. 요 값을 여기 딱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x 값에 대한 내가 레퍼런스를 뽑아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죠? 패턴 매칭에 의해서 이런 효과를 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효과. 패턴 매칭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냥 레퍼 연산자 붙여서 바로 플러스 x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 매칭으로 하려면은 방법은 이렇게 방법밖에 없습니다. 레퍼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레퍼 x는 어떻게 되나요? i32에 대한 레퍼런스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 레퍼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가리키는 값을 찾아오려면 이렇게 별표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없으면 없어도 돼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도 되지만은, 굳이 패턴 매칭을 통해서 레퍼런스를 가져와야 될 상황이 또 있어요. 그 상황이 언제냐는 거죠. 그게 바로 밑에 있는 뮤터블 이 경우입니다. 볼까요? 자, 이번에는 포인트인데 뮤터블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포인트를 포인트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진 포인트로부터 뮤터블 포인트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거 지난 에피소드에 설명했었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래서 이 뮤터블 포인트로부터 y 값만 내가 뽑아오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y 값만 뽑아와서 그 y 값을 변경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럴 경우. 그러니까 y 값만 1로 바꿔주는 겁니다. 제로를 1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죠.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let 해서 let mutable to y. mutable to y. 잘못됐습니다. let y equal 해서 mutable point.
X.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뮤더블로 참조해서 가져와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구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패턴 매칭으로 내가 뽑아보고 싶다. 패턴 매칭으로 뽑아보려면 요 레퍼런스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요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걸 레퍼를 쓰지 않고 요렇게 패턴 매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레프트 X, X의 값 있잖아요. X의 값. 얘가 레퍼런스 타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레퍼런스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냥 iCertain2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이게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해도 돼요. 요 레퍼런스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레퍼런스 타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죠? 차이점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될 때까지 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많이 써먹습니다. 러스터는 내부 구조를 정확히 메모리에서 동작하는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머리를 써 식혀가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못할 만큼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뮤더블 포인트 XY에 출력하게 되면 결과는 뮤더블 된 방식은 오게 되죠. 이렇게. 얘는 뮤더블 전이고 얘는 뮤더블 이후입니다. 자, 이번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 뮤더블 투플에서 박스와 U32 타입. 이 박스도 U32 타입이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뮤더블 투플. 이 경우 메모리 상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얘는 튜플이에요. 타입은 튜플 타입이고 그리고 요렇게 돼 있어요. 박스 요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스니까 첫 번째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이 어딘가에 힙에 데이터가 있겠죠. 있겠죠가 아니고 있습니다. 첫째 박스는 힙을 가리키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3 있잖아요. 3. 3 얘는 어딘가 3이 있죠. 어디 있느냐는 얘는 스택이 있을 거예요. 3. 그래서 0 x02라고 합시다. 얘가 그러면 얘는 0x02 그죠? 0x02를 가리키고 박스 얘는 어디예요? 얘는 힙 어딘가죠? 예를 들어서 0x11이라고 한다면은 0x11 첫 번째는 0x11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죠? 이게 투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투플 이러면 뮤터블 투플입니다. 그냥 투플 타입이 아니라 뮤더블한 투플 타입이 내부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렇게 요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엘리먼트는 힙에 있는 얘를 가리키고 있고 두 번째 엘리먼트는 스택에 있는 3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뮤더블 투플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뮤더블 투플을 뽑아내는데 두 번째 요소 그죠? 두 번째 요소 얘잖아요. 얘를 뮤더블하게 뭔가 뽑아낼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지금부터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하는 방법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뮤더블 투플에서 레퍼 뮤더 라스트 그죠? 두 번째 겁니다. 라스트에서 찾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찾아 들어가서 값을 2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만든 거는 5와 3이었잖아요. 5와 3인데 이제 5와 2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예예요. 이 방식 말고 그렇게 레프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패턴 매칭을 통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패턴 매칭이 아니라면 간단하죠. last equal 해서 mutable tuple의 last 1번이죠. last 지금 1번이 아닙니다. last가 아니라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인데 last를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last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얘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왜안 되는지 생각해보시고 요게 되게끔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 많이 다한 거예요.